서울파이낸스 박시영 기자. 국제유가가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 둔화와 달러 하락 영향을 받으며 상승했다. 10일 뉴욕상업거래소에서 12월물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전거래일 대비 $0.64 $0.75 상승한 배럴당 $86.47의 거래를 마쳤다. 런던 아이스 선물 거래소의 내년 1월물 브렌트유는 이날 오후 9시 37분 현재 $0.745 은 $93.340에 거래됐다. 이날 미국 노동부는 10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7.7 낮다. 전월에 8.2 서 0.5 하락했다. 시장 예상치인 7.9 승보다도 낮았다. 전월 대비 상승률은 0.4 예상치인 0.6 승을 하회했다. 근원 CPI 상승률은 전년 대비 6.3 승에 시장이 예상한 6.5 전달 상승률 6.6 다 낮았다. 근원 CPI 전월 대비 상승률은 전월 대비 0.3 라 예상치인 0.5 승을 밑돌았다. CPI 상승률 둔화로 달러 지수는 2개 하락했다. 달러 가치 하락은 달러화로 거래하는 원유 가격이 싸지는 것처럼 보이게 해 투자자들의 매수를 부추긴다. 금 가격은 상승했다. 이날 뉴욕 상품 거래소에서 12월 인도분 금 선물 가격은 트로이 온스당 $40.0 $2.33 오른 $1753.7로 마감했다.